여러분들 마취 수술 해봤던 경험 있으세요? 나도 20년 전에 맹장 수술할 때 마취를 했는데 아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딱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 탁탁 치는데 깨어나 보니까 벌써 배를 가르고 맹장을 떼어냈다는 거야. 아니 내 맹장을 떼었는데 내가 모르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게 내 맹장을 떼는데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돼? 답답하더라고요. 떼어냈다는데.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내가 수술할 때 반드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무리 마취를 해도 내가 어떻게 수술하는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이제 거의 한 5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 6시간짜리 마취를 이제 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수술실 들어가면서 내가 속으로 나한테 외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수술 들어가고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럴 때 딱 씌울 때 정신 똑 그걸로 끝이야. 정신 똑 그걸로 끝이야. 아 깨어나 보니까 배를 가르고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다. 이번에도 그냥 당한 거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근데 이 팸 레이놀즈도 수술실에 들어갈 때 지난주에 앤더슨 씨 코리아라는 뉴욕의 정형외과 의사가 벼락 맞은 얘기를 했습니다. 벼락을 맞아서 죽었더니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시신을 장모님이 쫓아내려와서 울고불고 하고 이 사람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자기 시신을 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도 안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여러분들 슬프지 않아요. 죽은 영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은 영혼을 위해서 너무 슬퍼하는 것도 죽은 영혼 멋쩍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세월호에서 희생된 물론 어른들 55명 그것도 잊으면 안 되죠. 그분들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른들 55분 잊으면 안 되고 더욱이 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우리 249명의 우리 학생들도 전부 누구 손에 누구 자비에 맡겨야 돼요? 하느님 자비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너무 하느님 자비를 안 믿는 것도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느님이 이 세상 구원하려고 당신 아드님 보냈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애들 천국에 안 데려갔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데려갔다고 여러분들도 굳게 믿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끔 기도 중에 특별히 이 위령성을 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 앤더슨 시코리아는 의사는 딱 자기 몸이 나왔을 때 영혼이 나왔을 때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보통 2-3분 사이에는 죽었는지 샀는지 구분도 못한대요. 현실인지.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는 NDE라고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래요. 임사체험, 근사체험, 죽음체험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음의 선상에서.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딸하고 마지막 작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내하고 딸이 있는 호텔로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걸어가지지가 않더래요. 여러분들 죽은 영혼들이 처음으로 착각하는 게 육신이 아직도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착각. 육신은 이미 저기 누워있고 영혼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있는 줄 알고 차가 지나가면은 그 차를 피하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육신도 없는데. 육신이 있어야지 이 육신이 내가 이 물질, 이 물질이 나라는 물질하고 마주치면서 이 막는데 나는 이미 물질이 없어진 건데 영혼인데, 혼인데. 걸어가려고 하니 걸어가지지 않고 쫙 떠서 가더래요. 허기야 여러분들 동양 귀신, 서양 귀신 중에 걸어다니는 귀신 봤어요? 귀신들은 다 떠서 다녀요. 다 떠서. 여러분들 저기 뭐야 전설의 고향을 봐도 저기 귀신들 보면 다 날아다니잖아요. 다. 하다못해 동양 저 중국 강시도 이러고 다 떠다녀. 다 떠다녀. 쫙 떠서 가더래. 그래갖고 이제 문을 열으려고 했는데 문 열을 필요도 없더래요. 그냥 몸이 통과돼서 들어가더래요. 이것도 성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문 걸어잠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문 열지도 않고 그냥 그 안에. 그러니까 저는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의사들이 죽은 사람들의 증언을 채취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 내용이 신약성서에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아니 죽었다가 부활한 거 우리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 살려낸 거 예수님 다 살려냈잖아. 예수님 영원히 부활하셨잖아. 떡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할 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온몸은 빛난다. 죽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올라와서 본 장면 그대로 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줬는데도 다 필요 없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야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참. 그래서 쫙 떠서 가서 아내하고 딸이 있는 호텔을 딱 들어가 보니까 아내하고 딸이 얼굴에 막 페인팅을 하고 놀더래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안 슬프더래요. 떠나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그래서 구말리라고 그러냐, 구말리.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 저 빛 있는 데까지 가는 여행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대요. 근데 그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죽은 영혼들 잘 떠나가라고 죽으면 마당에다가 못 떠나요. 사자밥 떠놓잖아요. 맷밥이라고 흰쌀밥 세 그릇, 신발 세 켤레, 국 세 그릇, 그 다음에 엽전 세 입 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승사자 둘 오니까 둘하고 죽은 본인 떠나 잘 떠나보내라고. 그리고 어디는 또 간장까지 떠놓은대요. 네, 간장을 왜 떠놓는지 아세요? 이게 짜게 먹으면은 물 자꾸 먹히려고 중간에 서서 물 먹는다고 천천히 떠나가라고.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간장도 떠놓고 된장도 떠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은 이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이 앤더슨 씨 코리아라는 의사는 나와갖고 하늘나라 딱 올라가는 순간 이 사람도 역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 공부를 참 많이 해봤는데 하늘나라 올라갔다 온 사람들 중에 성당 안 다니는 사람 다니는 사람 상관없대요. 상관없대요. 대개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많이 올라가냐면 이 세상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대개 올라갔다 오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다 어두운 데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열심히 다닌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성서에 다 나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래?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성당을 아무리 다녀도 사람 미워하고 본당 신부 미워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은 성당 다녀도 남 안 해요. 근데 이 앤더슨 씨 코리아는 착하게 살았나 봐.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신으로부터 오는 걸 거부할 수가 없더래요. 신으로부터 오는 걸. 완전한 평화 충만한 사랑을 느낀 거지. 그래갖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마침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간호사였어.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사람이 벼락을 맞아 팍 쓰러지니까 어떻게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한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시주를 해갖고 살려낸 거야. 이게 영혼을 육신을 살려내면 영혼이 아무리 천국에 가도 다시 돌아와야 된대. 육신으로. 그래서 세상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이 죽을 때 눈을 뜨고 죽고 입을 벌리고 죽으면 눈을 감겨주고 입을 다물어줬던 이유가 영혼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다물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는데 이 간호사가 이 주책맞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거야. 살아 돌아왔는데 이 앤더슨 시코리아라는 의사는 문제는 하늘나라에서 들은 음악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야. 하늘나라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야.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서 그걸 자기가 연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94년부터요 박사학위가 두 개야. 심리학 박사에 정형외과 박사인데 이 사람은 바이엘부터 피아노를 배워요. 배워서 2002년에 음반을 발표를 해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들었는데 너무너무 연주를 잘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 죽었다가 아니 무슨 무당이 갔다 오거나 뭐 이런 사람이 갔다 오면 무당도 무시할 건 안 되죠. 여러분들 무당도 신 내림 받은 무당은요 무시하면 안 돼요. 강신무들은요 무당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가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옛날에는 뭐 우리 교회만 나와 이게 아니야. 이제는 이게 인간한테 있는 영적인 기운은요 그 상관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사람 연주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우리 가톨릭 안에도 벼락 맞아 죽은 사람 있죠. 95년 5월 5일 콜롬비아의 글로리아라는 치과 의사가 이 논문을 쓰다가 책 찾으러 여동생하고 이 사촌 여동생하고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어요. 그 사촌 여동생은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항상 신앙이 열심히 해갖고 목에 목걸이를 하는데 글리 들어가고 심장을 완전히 그냥 강탈을 해버려요.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글로리아라는 의사는 벼락을 맞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간이 다 타요.
간이 다 타고 신장도 다 타요. 난소도 다 타버려. 난소도 다 타버리고 이 젖꼭지로 이거 젖꼭지로 번개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 오른쪽 젖꼭지가 날아가버려. 젖이. 그럼 완전히 다리도 다 타고 완전히 죽은 거죠. 근데 이 여동생이 그 병원에 또 의사였어. 의사들이 죽었다. 이거 산소호흡기 뛰자. 절대 못 뛰겠다. 난 우리 언니는 죽은 게 아니다. 그 이 사람은 이제 영혼인데 나가고 하늘나라 올라가갖고 천국, 연옥, 지옥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16살 때 낙태를 해요. 그러면서 하느님이 너 낙태한 거 그걸 다 보여주는 거야. 그냥 자기가 살아생전에 자기는 막 맨날 그냥 미용하고 막 옷, 엉덩이 뭐 이런 것만 신경 쓰던 여자예요. 성당도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세상 일에 더 많은 매력을 가졌던 여의사예요. 예쁘고. 그 천국, 지옥, 연옥.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여행을 다 하는데 이제 살았느니 죽었느니 그러는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골에 농부 하나가 미사 참여를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은 주머니에 10,000 페소, 5,000 페소가 있을 때 10,000 페소는 하느님한테 봉헌하고 5,000 페소로 빵을 사서 먹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10만 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짜리 낼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1,000원짜리 찾아서 1,000원짜리 내지 무슨 10,000원짜리를 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무슨 10,000원짜리를 내요. 근데 이 시골 농부는 3년 전에 완전히 가뭄, 강도를 맞아서 그나마 키우던 닭까지 없던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느님한테 10,000 페소 봉헌하고 5,000 페소로 빵을 사요. 근데 저도 이번에 남미에 한 달 동안 강의 갔다 왔지만은 남미 사람들은요 빵을 다 신문지에 싸서 팔아요. 그리고 그 신문지를 싸서 빵을 펼치는데 신문지에 글로리아라는 의사 기사가 떠요. 그걸 보고 이 사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하느님, 이 능력 있는 의사를 만약에 살려 돌려 보내신다면 내가 성모님 성지 순례를 갈 것이고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그걸 하느님이 들어요. 참 신기하죠. 그 사경을 헤매는 그 글로리아라는 의사한테 하느님이 하늘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살려 돌려보낼 것이다. 왜 돌려보내느냐 하면은 너의 공로가 아니다. 이 시골의 농부, 너무 나를 따르고 사랑하는 이 농부가 너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 돌려보내는 것이다. 돌아가서 이 하늘나라에서 본 것을 증언을 해라. 예. 그리고 살려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글로리아라는 의사는 살아 돌아와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다리를 너무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잘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살아 돌아와서 간도 재생이 되고 난소도 재생이 되고 신장도 재생이 되고 다리도 다 재생이 돼요. 그래갖고 애까지 또 낳아요. 정말 애를 하나 더 낳아요. 그리고 지금은 온 세계에 다니면서 자기가 벼락마저 죽고 난 다음에 살아 돌아와서 하늘나라 경험 얘기한 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예요. 그걸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천상, 지상, 연옥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본당에 초상이 나면은 연도 바치러 꼭 갔어요. 연도를 바치러 딱 내가 이제 저녁 한 8시나 9시쯤 가면은 그 연도꾼들이 꽉 차 있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교우들이 연도 바치러 주로 왔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연도 바칠 때 뭐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성모님 요셉성인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모든 천사들 이름 부르면서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안드레아, 베네딕토, 루시아, 뭐 아네스 이 영혼 구해달라고 계속 성인들 이름 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하느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니까요. 베드로한테 맡겼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천당 보낼지 연옥 보낼지 지옥 보낼지 결정할 거 아니야. 혼자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수호천사 부르고 아까 성소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수호천사 부르고 수호 성인 부르고 연관된 성인들 다 불러서 천당 보낼 거냐 지옥 보낼 거냐 연옥 보낼 거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밑에서 계속 이름 불러대면 성인들이 회의하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 우리 이름 이렇게 불러대는데 웬만하면 올려보내자 그냥. 그게 바로 연도의 효과예요. 연도의 효과.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에서
본당에서 세상 떠나는 교우들이 연도 났다 그러면은 시간 내서 꼭 가서 술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잔치밥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가서 연도 받쳐주는 거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 제가 지난 봄에 우리 교구에 젊은 신부님 엄마가 돌아가셔서 61에. 근데 그 엄마가 나 한참 뭐 병 모으고 비누 공장 할 때 많이 도와줬던 엄마야. 송탄 본당 자매님인데. 내가 또 너무 우리 생태마을에서 그 아들은 지금 유학가 있는데 우리 생태마을에서 같이 나오고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사순식에 인천교구에서 사순 피정을 해주고 저녁 주일날 밤 9시에 송탄 장례식장을 갔어요. 갔는데 사순식임 신부들이 얼마나 피곤해. 하루 종일 성사 주고 그런데도 그 9시에 그 엄마를 위해서 신부들이 3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다음날은 물론 주교님이 월요일날 장례미사를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 수원교구는 신부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주교님이 미사하기 전에 계속 매시간 미사를 해요. 와서 그게 우리 신부들이 그 동기 신부들에 대한 예의야. 예의. 그래서 매시간 그러니까 수백 명이 우리 수원교구가 한 450명 되니까 수백 명이 와서 미사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날도 내가 이제 마침 주례를 하게 돼갖고 미사를 주례를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니까요. 야 이번 분은 대단한 분인가 보다. 이거 신부들이 수백 명이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니 이번 분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올려보내라. 그래서 그 우리 신부 엄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천당 올라갔을 거예요 분명히. 네. 지난 봄에 또 내가 대구교구 교우들 위해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강의를 갔어요. 그때도 뭐 1,000명 이상 모였어요. 근데 10시 오전 10시 강의인데 저는 항상 어디든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요. 강의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미리 이제 밥을 먹어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는 이 옷에 튀면 안 되니까 항상 사복을 먼저 입어요. 사복을 입고 허름한 청국장 찌개집 아침에 청국장 찌개집을 들어가서 찌개집을 딱 들어갔는데 아주 멋있게 생긴 노신사가 머리가 하얀 노신사가 나를 딱 보더니 눈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아는 거지. 나를 아는데 내가 또 근데 이제 로망 칼라를 안 해니까 진가민가 했나 봐요. 그렇다고 내가 가사 걷고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냥 아시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앉아갖고 이제 그 노신산 먼저 밥이 나왔어요. 근데 밥을 독특하게 드시더라고. 밥이 나왔는데 밥 몇 숟갈을 한 몇 알을 뜯은 뚜껑에 딱 올려놓더니 잠깐 이래더니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 아, 독특하다. 저건 개신교법도 아닌데 네, 독특한 우리 천주교법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밥이 나와갖고 이제 난 이제 성호를 이제 긋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사복을 입었어도 성호를 닦으니까 성호를 그니까 그때서 그 노신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황창현 신부님이시냐고. 아, 그래서 아, 나 황창현 신부 맞다고. 아, 그랬더니 아, 자기는 불자라는 거예요. 불자인데. 신부님 행복 특강을 돈도 안 내고 너무 잘 본다는 거야. 어쩜 이렇게 젊은 신부가 모르는 게 없냐고. 자식들한테 한 푼도 주지 말고 다 쓰고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라는 말 너무너무 공감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 내가 그분이 불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밥을 왜 몇 알을 떠놓고 뚜껑에 올렸는지 알아요. 영혼밥 떠놓은 거예요. 영혼밥. 네, 아까 내가 사자밥 말씀드렸죠. 우리 죽으면 영혼들 떠나보내듯이 여러분들 우리도 밭에 나가고 일할 때 참 나오면 밥 몇 알 뿌리면서 뭐라 그래요? 고식. 이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영혼은 천주교 신자들만의 공유물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죽어서 영원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 여행을 우린 좀 안전한 동아줄을 떠나는 거고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줄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고 떠나는 것뿐이죠. 우리는 좋은 줄을 잡고 있는 거죠. 영원밥 떠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노신사는 이제 밥 먹고 갔어요. 나도 이제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노신 저기 막 그 아주머니가 아까 그 노신사가 밥값을 내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요 밥 먹을 때 반드시 성호를 긋고 먹어야 돼. 그래야지 뭔가 얻어먹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호를 걸어야지. 내가 지난달에도 우리 생태마을의 부관장 신부들하고 내가 또 신학교 보낸 신부들하고 여행을 같이 갔어. 단풍 여행을 갔어. 단양이라는 곳을 갔는데 전심에 이제 신부들 꽤 많았죠. 능이버섯 찌개를 시켰어요. 우리들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나왔고 야 우리 기도하고 먹자 이렇게 성호를 딱 끊는데 저쪽에서 아저씨 하나가 오더니 황 신부님이 있냐고 그러더라고.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 성당 안 다니는데 신부님 강의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밥값은 내가 내겠다. 그래서 이 성호 걷는 게 진짜 중요해. 성호 걷는 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 영혼밥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왜 안 떠나요? 여러분들 영혼밥 떠나요. 우리 식사 후 기도 때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지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은식을 얻게 하소서. 이게 영어 기도문에 없어요. 내가 영어로 식사 전후 기도하거든요. 없어요. 영어. 한국에만 있는 기도문이에요. 영혼들을 위한 기도. 참 좋은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옥 영혼들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천주교 신자들 밥 먹을 땐 쳐다도 안 봐. 근데 누구 밥 먹을 때만 기다려? 한국 천주교 신자들 밥 먹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밥 한번 얻어 먹어보려고.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못됐는 줄 알아요? 식사 전 기도는 해 그나마. 근데 식사 후 기도하는 신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영혼에서 황당하겠어요. 연옥에서. 여러분들 이제 식사 후 기도하세요. 꼭 하세요. 우리들이 항상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묵주기도 끝에 뭐라 그래요? 예수의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지옥불에 속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아. 여러분들 이게 1917년 파티마 성모님이 루시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타한테 부탁한 거예요. 왜? 연옥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영혼들이 많으니까 너희들 기도해라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이 죽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장례차가 지나가면은요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 불교 신자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고 성호 커요. 성호 굽고 하느님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전 기도해요. 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근데 그 몇 명이냐면 14만 4천 명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그 10 그것도 2000년 역사상 대한민국의 고 교회 14만 4,400만 명만 구원하려고 당신 아들 죽였겠어요? 온 인류의 하느님을 이렇게 째째하겠어요? 다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만약에 14만 4,400만 명만 14만 4천 명만 구원하려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 그럴 것 같아. 14만 4천 명 구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랬을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네가 죽어라 그 14만 4천 명. 예수님은요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불교에는요 4대 보살님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있어요.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에요.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저 지옥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자기 성불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보살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니 우리는 지옥에 가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근데 불교는 또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지옥의 마지막 한 명까지 구원하겠다는 게 그 보살님의 마음인 거야. 나는 그 보살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난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생각 들어요. 하느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아요. 적어도 이 시간 강의 듣겠다고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구원 받아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 천당 간다는 확신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죠? 아니 내가 이제 막 죽을 때가 다 됐어. 근데 싹 하느님이 와갖고 한 일주일 전에 귀에다 대고 너 축하해 너 천당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행복할 것 같아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겠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하느님이 하냐면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해요.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나타나갖고 프란치스코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40대 초반에 돌아가시잖아요. 하느님이 와서 너는 연옥의 벌을 면한다. 바로 천국이다. 그랬을 때 프란치스코 성인이 너무 행복하고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아 나도 지금 하느님이 오늘 저녁에 와갖고 창현아 너 천당이야 너. 아 우리 인사발령 신부들 인사발령 굉장히 기다려지거든요. 뭐 저야 뭐 평창 있으니까 뭐 인사발령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신부들 인사발령 굉장히 기다려져. 그 인사발령 때 가고 싶은데 너 거기야라고 얘기하면 신부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마지막 인사발령 너 천국이야. 마지막 인사발령. 근데 마지막 인사발령이 너 지옥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가슴이 철렁하죠.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 지옥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마태복음에 천국 얘기는 37번 하고 지옥 얘기는 13번밖에 안 해요. 다른 복음에는 아예 지옥이 거의 없어요. 지옥이 거의 없어요. 많이 나와요. 한두 번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진 한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성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눈이 확 뜨일 거야. 끊임없이 하늘나라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기쁜 소식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가 이거 이만큼 하늘나라에 관련된 성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고 싶은 거는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이렇게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겠어요. 우리한테 천국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코데모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줬다고 그래. 이 내줄 때는 확실히 주는 거예요.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참 쉽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이렇게 어려워? 믿기만 하는데 그거 그냥 천장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고 앉아 있으니 참.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왜 예수님 우리한테 지옥 얘기를 가끔 하셨을까? 여러분들 자식들 이렇게 교육시킬 때 어떨 때는 좋은 얘기도 해주고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하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혼낼 때도 여러분들 꼭 굳이 애를 그냥 저 우리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 너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 왔는데 진짜 너 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난 원래 내가 고향이 다리 밑이 내 고향인 줄 알았어요.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갖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다리 밑에 날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 지옥 가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지. 근데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믿지를 못해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믿지를 못해. 참 이렇게 의심하는지 몰라. 저는 본당 신부 10년을 하는 동안 총회장님 네 분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네 분의 총회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일을. 그러니까 우리 동창 신부들이 성당에 오면 맨날 총회장이 있는단 말이야. 야, 니네 총회장을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열심히 하냐? 나 별말 안 했어.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 무슨 말 했는데? 나는 총회장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총회장님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믿는다는데. 그러니까 저는 강의 다닌다고 성당 거의 있었던 적이 없어. 맨날 성당 비우고 돌아다녔는데 두 번 다 성당을 신설 성당이니까 성당을 하나는 신부 전 신부님이 져주신 거 내가 완성을 했고 두 번째 성당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졌거든요. 그래도 저도 성당에 생전 안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성당 너무 잘 져줬어. 근데 누가 다 책임진 거예요? 총회장이 다 책임. 뭐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그 많은 신들 중에 인도에는 신이 3억 명이나 된다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야훼 하느님 당신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하느님은 나한테 책임감 느낄 것 같아 안 느낄 것 같아? 아니 저놈이 날 믿는다는데 저거 하나 천당에 못 데리고 오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은 믿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믿는 것 같고 그럼 하느님 어떠실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어느 날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러네.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리고요 제가 예비자 교리 참 잊지 못하는 예비자가 하나 있었어. 6개월 동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증언했는데 6개월 후에 교리 마지막 끝에 자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딱 손을 들더니 신부님 솔직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뭘 솔직히 얘기하니까 진짜 예수님 있냐고 솔직히 해달라는 6개월 지났는데 자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신부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라고 예수님 있느냐고 내가 이스라엘 다녀오고 과달루페 가고 파티마 가고 루르드 가고 또 수많은 사제생활 23년 하면서 수많은 신앙 체험하고 나도 신앙 체험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나한테 물으면 내가 얘기할게. 하느님 확실하게 살아계셔. 그런데 문제는 내 영혼의 상태 때문에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냥 계셔. 근데 내 이놈의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느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 안에 신앙이 있다 없다 하는 거지. 하느님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계셔. 내가 깨워서 기도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요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근데 혼자 그냥 방구석에 갖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은요 아무리 대답해 주고 싶어도 방구석에서 나와야지.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대답을 듣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얘기가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 등잔에는 기름이 많았고 미련한 처녀 등잔에는 기름이 하나도 없었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냐면 맨날 의심하고 성당도 안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안 도와주고 그냥 이러고 있는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야? 명동에서 피정 있다 그러면 아침부터 와서 앉아있고. 그래서 이 처녀들이요 이 처녀들이 기름종지에 기름이 많은 처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참된 삶의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 기름 한 방울 모으는 일이에요. 성교회는 어느 누구도 개인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짓지 말. 하다못해 어떤 부인이 남편이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 자살을 했어. 너무 슬퍼. 매일매일 우는 거야. 내가 이건 정말 책에서 내가 읽은 거예요. 요한 마리 비안네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야. 신부님 천주교에서는 자살하면은 지옥에 간다는데 우리 남편은 그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이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이 내 속을 뻥 뚫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부인한테 걱정하지 마라. 당신 남편 지옥 안 갔다. 무슨 소리냐. 지옥에 간다는데 그 다리 밑에서 강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이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왜 말만 하면 웃어. 실질적으로 그 순간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남편은 그 순간 떨어지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연옥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연옥벌이 끝나면 천국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마리아 요셉만 외워도 연옥에 7년제가 감해진대요. 예수 마리아 요셉 누구 불쌍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소서. 3종 기도만 해도 10년을 감해진다는 거예요. 3년 기도. 그러니까 식사 후 기도 예수 마리아 요셉 3종 기도 얼마나 좋아요. 밥 먹을 때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니 나는 우리 부관장 신부하고 아예 식탁에다 삼종기도 이렇게 써놔요. 예, 그럼 써놔고 부활 삼종기도 또 그때 가면 또 까먹잖아. 부활 삼종기도 그냥 삼종기도 이렇게 해갖고 써놔요. 예, 그래서 영어로도 한번 하고 우리나라 말로도 한번 하고 그래 좋더라고요. 삼종기도 하는 거 식사 후 기도는 반드시 하고.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우리 이제 식사 후기도 훈련이 안 돼갖고 나 식사 후기도 벌써 일어나서 가는 신자들 태반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 벌써 가. 아니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심으로 평안하시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전능하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991년 팸 레이놀즈라는 이 가수는 미국의 가수인데 작곡가 겸 가수인데 심한 뇌 동맥류가 걸려요. 이 수술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수술하면 뇌에 있는 피를 다 빼야 돼. 뇌에 있는 피를 다 빼고 심실정지, 심장을 정지시켜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수술이야.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수술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97년에 수술을 해, 애리조나 대학에서. 이때 한, 지금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연구가 미국이 너무 많이 해요. 100개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이 없지, 미국엔요 그런 책, 뭐 애프터 라이프, 뭐 죽음 이후의 세계, 뭐 너무너무 책이 많아요. 너무너무 뭐 영어로 된 책, 내가 미국에 가서 이 강의 하니까 엄청나게 선물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팸, 그 팸 레이놀즈가 수술할 때는 의사들이 완전히 죽이는 수술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영혼이 빠져나오느냐 그거 참관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뇌에 피를 빼고 심장을 전지시키고 완전 마취라고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취 수술 해봤던 경험 있으세요? 나도 20년 전에 맹장 수술할 때 마취를 했는데 아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딱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 탁탁 치는데 깨어나 보니까 벌써 배를 가르고 맹장을 떼어냈다는 거야. 아니 내 맹장을 떼어냈는데 내가 모르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내 맹장을 떼는데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돼? 답답하더라고요. 떼어냈다는데.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내가 수술할 때 반드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무리 마취를 해도 내가 어떻게 수술하는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이제 거의 한 5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 6시간짜리 마취를 이제 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수술실 들어가면서 내가 속으로 나한테 외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수술실 들어가고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럴 때 딱 씌울 때 정신 똑 그걸 끝이야. 정신 똑 그걸로 끝이야. 아 깨어나 보니까 배를 가르고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다. 이번에도 그냥 당한 거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근데 이 팸 레이놀즈도 수술실에 들어갈 때 뇌에 피를 다 뺐으니 이 사람은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실 정지시키고 그래갖고 딱 수술을 시작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영혼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와갖고 수술실 장면을 지켜봐요. 의사가 간호사한테 지시하는 거, 수술 도구 전해주는 거, 그리고 자기 머리를 자르는 수술 도구를 봐요. 자기 머리 자르는 걸 봐요. 쫙 자르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래갖고 이 팸 레이놀즈는 건물 이제 병원 위로 올라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자기 할머니가 목소리가 특이했대. 하늘나라에서 막 부르더래요. 오라고, 오라고. 하늘나라 올라가 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있고 죽은 형제 친척들이 쫙 있더래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을 내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자기 기타를 가르쳐준 외삼촌이 넌 아직 키워야 되는 애도 있으니까 넌 가야 된다고. 난 가기 싫다. 이거 너무 좋다. 가라. 가기 싫다. 그러면서 실갱이를 하는데 삼촌이 확 미는데 수술이 끝난 거예요. 깬 거죠. 살아 돌아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참관한 의사들한테 의사들 배치를 다 얘기를 해줘요. 어떤 의사가 어느 자리에 있었고 수술 도구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수술하러 들어갈 때요. 절대 수술 도구를 개봉을 안 해요. 오염될까 봐, 감염될까 봐. 그래갖고 의사들이 완전하게 다 방지를 하고 이 사람 마취 끝나고 난 다음에 수술 도구를 다 꺼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수술 도구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수술실에 들어간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자기 머리 자른 거, 전동기, 칫솔같이 생긴 것까지 다 설명을 하는 거야. 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연구를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뭐 사우스 햄프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뭐 무당하고 만나갖고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짜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논문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쁘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 내가 대신 읽어갖고 다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미키라는 미키라는 시각 장애자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이 미키는 18살, 우리나라는 20살인데 교통사고로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얀색이 뭔지 까만색이 뭔지 빨간색이 뭔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르죠. 태어나서부터 앞이 안 보이니까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설명을 해줘도 상상을 하지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죽어서 딱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자기 몸을 처음으로 봐요. 처음 아 반지를 보고 자기인 걸 알아요. 아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머리 모양을 보고 아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빨주, 노초, 파남보를 다 보는 것. 너무 아름다운 빨주, 노초. 온갖 아름다운 꽃, 새,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수술해서 살려낸 거야. 육신을 살려내면 돌아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돌아왔는데도 이 사람은 어떤 거야? 역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역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역시 앞이 안 보이는데도 이 사람은 모든 색깔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색깔.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꽃은 어떻게 생겼고. 이 미키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자가 돼요. 연구 대상. 왜냐하면 아예 시각장애자인데 모든 색깔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하는 거야. 한 번도 색깔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좋아해야 돼. 아니 죽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 죽는 게 싫으면은 천주교 신자가 죽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는 거 좋죠?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하면서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거쳐야 돼.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할게요. 나는 사실 어려운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요거는 방송 보면서 적어갖고 한번 묵상해보세요. 데이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신부님이 있어요. 이분은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이분도 너무 유명한데 여러분들이 바빠갖고 이분 책을 읽을 시간이 없죠. 이분은 신학자면서 지질학자예요. 지질학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이 육신은 영혼이 이 육신을 잠시 경험하고 가는 거라고 그래요. 영혼이 이 육신을 경험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영혼이 중요한 거야. 영혼이 중요한데 우린 영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육신에 매달리는 거. 육신의 관계에 매달릴 때 영혼의 그 영적인 세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자주 가지시고 이런 피정 시간 자주 가지시고 그럴 때 영혼의 눈이 뜨일 때 내가 쓰고 있는 육신이 언젠가 떠나야 되는 육신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삶의 지혜는요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날 밤 한 할머니가 아들에게 적은 편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에 모시고 싶었던 아들과 반대하는 며느리, 부부의 다툼 끝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한 할머니가 아들에게 적어둔 편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들으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편지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 택하지 말아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아라. 너의 효도는 너가 잘 사는 걸로 족하거늘. 내 아내가 엄마 흉을 보거든 내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선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없겠거늘.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거라. 너도 내 장모를 위해서 내 엄마만큼 해주진 않잖니?
아들아,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은 들지 않겠니? 아들아, 내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명절이나 애미 애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 나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엔들 잊은 적 없는데 내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내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 아릿한 아들아.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내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내가 고른 아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내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 흔들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내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가겠지. 그러면 내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항상 내 아내를 내 여동생과 비교해보거라. 내 여동생이 힘들면 내 아내도 힘든 거란다.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희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건 어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으리. 물론 나도 사람인지라 힘들겠지. 그리고 서운하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냐. 그러나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 이 애미 애비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너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부모다. 이제는 애미 애비도 좀 편안히 살고 싶구나. 너희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어미 아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다오. 너의 애미 애비도 부족하고 힘들게 산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 힘든 것들은 너희들이 헤쳐가다오. 다소 늙은 애미 애비가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미쳐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란 걸 너희도 조금 이해해 주려무나. 우리도 여태 너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니? 너희도 우리를 조금은 조금만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다오. 우리가 하는 쓸데없는 잔소리, 너희에겐 들리지도 않는 가치관,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도 안단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다오. 우린 그런 거 잘 모른단다. 아니, 모르는 게 약이란다.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의 행복이란다. 그러나 너희도 늙은 어미 아비의 행복을 침해하진 말아다오. 손자 길러달라는 말 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귀하고 이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더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말아라. 날 나쁜 시애미로 몰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한번 느껴보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어찌 노모가 제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설령 여인들은 있는다 해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건강히 잘 지내거라. 멀리서도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 아들아. 지금까지가 편지 내용입니다. 요양원 이야기 전에만 해도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편하게 산다는 얘기를 남편하고도 자주 하고 아주 편하게 둘이서 자식하고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지내게 되신 겁니다. 그때부터 뭐 별 문제가 없던 이 부부가 싸움이 조금씩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며느리가 어머니를 평소보다 더 자주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며느리는 자기 하는 일도 있고 또 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투긴 했지만 며느리가 좀 양보를 해서 자주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럭저럭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몇 달 전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자마자 시어머니의 병환이 심해지면서 남편과 며느리의 갈등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생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슨 소리냐, 집에서 모시자고 말하는 겁니다. 이젠 일도 안 하는데 당연히 집에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며느리는 또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며느리가 이성의 끈을 붙잡고 마음을 추스르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못하겠더랍니다. 아기들도 아직 어리고 일은 그만뒀지만 신경 쓸 것도 많고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막무가내로 그냥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일도 안 하고 이제 쉬는데 당연히 집에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또 며느리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대판 싸우고 냉전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봤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고령화 시대라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위에서 너무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고민입니다. 60세, 65세가 지나면서 아픈 노인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게다가 자녀들도 뭐 예전처럼 대여섯 명이 되어서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모신다던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대부분 외동딸 외동아들 많아봤자 딸하나 아들하나 이런 집들이 많다 보니 자식들이 부모님을 책임지고 케어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사고방식은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남아서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잠시라 할지라도 어머니를 집에 모셔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셔서 돌아가시면 죽을 때까지 평생 남편의 원망을 듣지 않겠습니까? 너가 어머니 안 모셔서 우리 엄마가 죽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원망을 평생 듣고 살 자신이 있다면 그냥 안 모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망을 조금 덜 듣고 싶으면 일단은 잠깐이라 할지라도 잠깐 모셔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기도 있고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하니까 본인이 다 모시지 말고 요양원 보내려고 생각하면 돈 좀 쓸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돈에서 조금 빼서 집으로 와서 도와주는 요양보호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 이렇게 고용을 하는 겁니다. 치매 환자나 중병 환자랑 24시간 같이 있는 건 나도 힘들고 그 시어머니도 힘듭니다.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뭐 며느리 눈칫밥 먹으면서 집에 들어오고 싶었겠습니까? 혼자 노인대학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고 사는 게 낫지. 근데 몸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 턱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모시되 요양보호사분들 오시는 날, 오시는 시간에는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내 할 것도 하고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시간을 갖지 않고 하루 종일 환자를 보고 있으면 침대에 들어앉아 있는 이 시어머니가 점점 미워집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 어머니 내가 모실게. 그런데 내가 하루 종일 어머니랑 붙어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겠다. 간병인이 오는 시간에는 나도 내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는 대화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대화를 해서 풀어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 없이 남편이랑 며느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엄마가 눈치가 없겠습니까? 둘이 자기 때문에 싸운다는 걸 당연히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적어두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지난주에 앤더슨 씨 코리아라는 뉴욕의 정형외과 의사가 벼락 맞은 얘기를 했습니다. 벼락을 맞아서 죽었더니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시신을 장모님이 쫓아내려와서 울고불고 하고 이 사람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자기 시신을 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도 안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여러분들 슬프지 않아요. 죽은 영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은 영혼을 위해서 너무 슬퍼하는 것도 죽은 영혼 멋쩍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세월호에서 희생된 물론 어른들 55명 그것도 잊으면 안 되죠. 그분들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른들 55분 잊으면 안 되고 더욱이 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우리 249명의 우리 학생들도 전부 누구 손에 누구 자비에 맡겨야 돼요? 하느님 자비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너무 하느님 자비를 안 믿는 것도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느님이 이 세상 구원하려고 당신 아드님 보냈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애들 천국에 안 데려갔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데려갔다고 여러분들도 굳게 믿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끔 기도 중에 특별히 이 위령성을 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 앤더슨 씨코리아는 의사는 딱 자기 몸이 나왔을 때 영혼이 나왔을 때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보통 2-3분 사이에는 죽었는지 샀는지 구분도 못한대요. 현실인지.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는 NDE라고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래요. 임사체험, 근사체험, 죽음체험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음의 선상에서.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딸하고 마지막 작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내하고 딸이 있는 호텔로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걸어가지지가 않더래요. 여러분들 죽은 영혼들이 처음으로 착각하는 게 육신이 아직도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착각. 육신은 이미 저기 누워있고 영혼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있는 줄 알고 차가 지나가면은 그 차를 피하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육신도 없는데. 육신이 있어야지 이 육신이 내가 이 물질, 이 물질이 나라는 물질하고 마주치면서 이 막는데 나는 이미 물질이 없어진 건데 영혼인데, 혼인데. 걸어가려고 하니 걸어가지지 않고 쫙 떠서 가더래요. 허기야 여러분들 동양 귀신, 서양 귀신 중에 걸어다니는 귀신 봤어요? 귀신들은 다 떠서 다녀요. 다 떠서. 여러분들 저기 뭐야 전설의 고향을 봐도 저기 귀신들 보면 다 날라다니잖아요. 다. 하다못해 동양 저 중국 강시도 이러고 다 떠다녀. 다 떠다녀. 쫙 떠서 가더래. 그래갖고 이제 문을 열으려고 했는데 문 열을 필요도 없더래요. 그냥 몸이 통과돼서 들어가더래요. 이것도 성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문 걸어잠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문 열지도 않고 그냥 그 안에. 그러니까 저는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의사들이 죽은 사람들의 증언을 채취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 내용이 신약성서에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아니 죽었다가 부활한 거 우리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 살려낸 거 예수님 다 살려냈잖아. 예수님 영원히 부활하셨고 또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할 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온몸은 빛난다. 죽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올라와서 본 장면 그대로 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줬는데도 다 필요 없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야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참. 그래서 쫙 떠서 가면서 아내하고 딸이 있는 호텔을 딱 들어가 보니까 아내하고 딸이 얼굴에 막 페인팅을 하고 놀더래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안 슬프더래요.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구말리라고 그러냐. 구말리.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 저 빛 있는 데까지 가는 여행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대요.
근데 그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죽은 영혼들 잘 떠나가라고 죽으면 마당에다가 못 떠나요. 사자밥 떠놓잖아요. 맷밥이라고 흰쌀밥 세 그릇, 신발 세 켤레, 국 세 그릇, 그 다음에 엽전 세 입 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승사자 들어오니까 두라고 죽은 본인 떠나 잘 떠나보내라고. 그리고 어디는 또 간장까지 떠놓은대요. 네, 간장을 왜 떠놓는지 아세요? 이게 짜게 먹으면은 물 자꾸 먹히려고 중간에 서서 물 먹는다고 천천히 떠나가라고.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간장도 떠놓고 된장도 떠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은 이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이 앤더슨 씨 코리아라는 의사는 나와갖고 하늘나라 딱 올라가는 순간 이 사람도 역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 공부를 참 많이 해봤는데 하늘나라 올라갔다 온 사람들 중에 성당 안 다니는 사람 다니는 사람 상관없대요. 상관없대요. 대개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많이 올라가냐면 이 세상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대개 올라갔다 오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다 어두운 데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열심히 다닌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성서에 다 나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래?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성당을 아무리 다녀도 사람 미워하고 본당 신부 미워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은 성당 다녀도 남 안 해요. 근데 이 앤더슨 씨 코리아는 착하게 살았나 봐.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신으로부터 오는 걸 거부할 수가 없더래요. 신으로부터 오는 걸. 완전한 평화 충만한 사랑을 느낀 거지. 그래갖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마침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간호사였어.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사람이 벼락을 맞아 팍 쓰러지니까 어떻게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한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시주를 해갖고 살려낸 거야. 이게 영혼을 육신을 살려내면 영혼이 아무리 천국에 가도 다시 돌아와야 된대. 육신으로. 그래서 세상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이 죽을 때 눈을 뜨고 죽고 입을 벌리고 죽으면 눈을 감겨주고 입을 다물어줬던 이유가 영혼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다물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는데 이 간호사가 이 주책맞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거야. 살아 돌아왔는데 이 앤더슨 시코리아라는 의사는 문제는 하늘나라에서 들은 음악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야. 하늘나라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야.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서 그걸 자기가 연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94년부터요 박사학위가 두 개야. 심리학 박사에 정형외과 박사인데 이 사람은 바이엘부터 피아노를 배워요. 배워서 2002년에 음반을 발표를 해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들었는데 너무너무 연주를 잘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 죽었다가 아니 무슨 무당이 갔다 오거나 뭐 이런 사람이 갔다 오면 무당도 무시할 건 안 되죠. 여러분들 무당도 신 내림 받은 무당은요 무시하면 안 돼요. 강신무들은요 무당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가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옛날에는 뭐 우리 교회만 나와 이게 아니야. 이제는 이게 인간한테 있는 영적인 기운은요 그 상관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사람 연주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우리 가톨릭 안에도 벼락 맞아 죽은 사람 있죠. 95년 5월 5일 콜롬비아의 글로리아라는 치과 의사가 이 논문을 쓰다가 책 찾으러 여동생하고 이 사촌 여동생하고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어요. 그 사촌 여동생은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항상 신앙이 열심히 해갖고 목에 목걸이를 하는데 글리 들어가고 심장을 완전히 그냥 강탈을 해버려요.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글로리아라는 의사는 벼락을 맞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간이 다 타요. 간이 다 타고 신장도 다 타요. 난소도 다 타버려. 난소도 다 타버리고 이 젖꼭지로 이거 젖꼭지로 번개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 오른쪽 젖꼭지가 날아가버려. 젖이. 그럼 완전히 다리도 다 타고 완전히 죽은 거죠. 근데 이 여동생이 그 병원의 또 의사였어. 의사들이 죽었다. 이거 산소호흡기 뛰자. 절대 못 뛰겠다 난. 우리 언니는 죽은 게 아니다. 그 이 사람은 이제 영혼인데 나가고 하늘나라 올라가고 천국, 연옥, 지옥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16살 때 낙태를 해요. 그러면서
하느님이 너 낙태한 거 그걸 다 보여주는 거야. 그냥 자기가 살아생전에 자기는 막 맨날 그냥 미용하고 막 옷 엉덩이 뭐 이런 것만 신경 쓰던 여자야. 성당도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세상 일에 더 많은 매력을 가졌던 여의사야. 예쁘고 그 천륙 지옥 연옥.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여행을 다 하는데 이제 살았느니 죽었느니 그러는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골에 농부 하나가 미사 참여를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은 주머니에 10,000 페소, 5,000 페소가 있을 때 10,000 페소는 하느님한테 봉헌하고 5,000 페소로 빵을 사서 먹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10만 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짜리 낼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1,000원짜리 찾아서 1,000원짜리 내지 무슨 10,000원짜리를 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무슨 10,000원짜리를 내요. 근데 이 시골 농부는 3년 전에 완전히 가뭄, 강도를 맞아서 그나마 키우던 닭까지 없던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느님한테 10,000 페소 봉헌하고 5,000 페소로 빵을 사요. 근데 저도 이번에 남미에 한 달 동안 강의 갔다 왔지만은 남미 사람들은요 빵을 다 신문지에 싸서 팔아요. 그리고 그 신문지를 싸서 빵을 펼치는데 신문지에 글로리아라는 의사 기사가 떠요. 그걸 보고 이 사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하느님, 이 능력 있는 의사를 만약에 살려 돌려 보내신다면 내가 성모님 성지 순례를 갈 것이고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그걸 하느님이 들어요. 참 신기하죠. 그 사경을 헤매는 그 글로리아라는 의사한테 하느님이 하늘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살려 돌려보낼 것이다. 왜 돌려보내느냐 하면은 너의 공로가 아니다. 이 시골의 농부, 너무 나를 따르고 사랑하는 이 농부가 너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 돌려보내는 것이다. 돌아가서 이 하늘나라에서 본 것을 증언을 해라. 예. 그리고 살려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글로리아라는 의사는 살아 돌아와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다리를 너무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잘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살아 돌아와서 간도 재생이 되고 난소도 재생이 되고 신장도 재생이 되고 다리도 다 재생이 돼요. 그래갖고 애까지 또 낳아요. 정말 애를 하나 더 낳아요. 그리고 지금은 온 세계에 다니면서 자기가 벼락마저 죽고 난 다음에 살아 돌아와서 하늘나라 경험을 얘기한 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예요. 그걸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천상, 지상, 연옥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본당에 초상이 나면은 연도 바치러 꼭 갔어요. 연도를 바치러 딱 내가 이제 저녁 한 8시나 9시쯤 가면은 그 연도꾼들이 꽉 차 있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교우들이 연도 바치러 주로 왔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연도 바칠 때 뭐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성모님 요셉성인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모든 천사들 이름 부르면서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안드레아, 베네딕토, 루시아, 뭐 아네스 이 영혼 구해달라고 계속 성인들 이름 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하느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니까요. 베드로한테 맡겼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천당 보낼지 연옥 보낼지 지옥 보낼지 결정할 거 아니야. 혼자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수호천사 부르고 아까 성서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수호천사 부르고 수호 성인 부르고 연관된 성인들 다 불러서 천당 보낼 거냐 지옥 보낼 거냐 연옥 보낼 거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밑에서 계속 이름 불러대면 성인들이 회의하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 우리 이름 이렇게 불러대는데 웬만하면 올려보내자 그냥. 그게 바로 연도의 효과예요. 연도의 효과.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에서 세상 떠나는 교우들 연도 났다 그러면은 시간 내서 꼭 가서 술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잔치밥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가서 연도 받쳐주는 거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 제가 지난 봄에 우리 교구의 젊은 신부님 엄마가 돌아가셔서 61에. 근데 그 엄마가 나 한참 뭐 병 모으고 비누 공장 할 때 많이 도와줬던 엄마야. 송탄 본당 자매님인데. 내가 또 너무 우리 생태마을에서 그 아들은 지금 유학가 있는데 우리 생태마을에서 같이 나오고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사순식에 인천교구에서 사순 피정을 해주고 저녁
주일날 밤 9시에 송탄 장례식장을 갔어요. 갔는데 사순식임 신부들이 얼마나 피곤해. 하루 종일 성사 주고. 그런데도 그 9시에 그 엄마를 위해서 신부들이 3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다음 날은 물론 주교님이 월요일 날 장례 미사를 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 수원교구는 신부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주교님이 미사하기 전에 계속 매시간 미사를 해요. 와서. 그게 우리 신부들이 그 동기 신부들에 대한 예의야. 예의. 그래서 매시간. 그러니까 수백 명이 우리 수원교구가 한 450명 되니까 수백 명이 와서 미사를 해 주는 거야. 근데 그날도 내가 이제 마침 주례를 하게 돼 갖고 미사를 주례를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니까요. 야. 이번 분은 대단한 분인가 보다. 이거 신부들이 수백 명이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니 이번 분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올려보내라. 그래서 그 우리 신부 엄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천당 올라갔을 거예요. 분명히. 네. 지난 봄에 또 내가 대구교구 교우들 위해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강의를 갔어요. 그때도 뭐 1,000명 이상 모였어요. 근데 10시 오전 10시 강의인데 저는 항상 어디든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요. 강의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미리 이제 밥을 먹어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는 이 옷에 튀면 안 되니까 항상 사복을 먼저 입어요. 사복을 입고 허름한 청국장 찌개집 아침에 청국장 찌개집을 들어가서 찌개집을 딱 들어갔는데 아주 멋있게 생긴 노신사가 머리가 하얀 노신사가 나를 딱 보더니 눈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아는 거지. 나를 아는데 내가 또 근데 이제 로망 칼라를 안 해니까 진가민가 했나 봐요. 그렇다고 내가 가사 걷고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냥 아시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앉아갖고 이제 그 노신사 먼저 밥이 나왔어요. 근데 밥을 독특하게 드시더라고. 밥이 나왔는데 밥 몇 숟갈을 한 몇 알을 뜯은 뚜껑에 딱 올려놓더니 잠깐 이래더니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 아, 독특하다. 저건 개신교법도 아닌데. 네, 독특한 우리 천주교법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밥이 나와갖고 이제 난 이제 성호를 이제 긋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사복을 입었어도 성호를 딱 그니까 성호를 그니까 그때서 그 노신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황창현 신부님이시냐고. 아, 그래서 아, 나 황창현 신부 맞다고. 아, 그랬더니 아, 자기는 불자라는 거예요. 불자인데 신부님 행복특강을 돈도 안 내고 너무 잘 본다는 거야. 어쩜 이렇게 젊은 신부가 모르는 게 없냐고. 자식들한테 한 푼도 주지 말고 다 쓰고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라는 말 너무너무 공감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 내가 그분이 불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밥을 왜 몇 알을 떠놓고 뚜껑에 올렸는지 알아요. 영혼밥 떠놓은 거예요. 영혼밥. 네, 아까 내가 사자밥 말씀드렸죠. 우리 죽으면 영혼들 떠나보내듯이 여러분들 우리도 밭에 나가고 일할 때 참 나오면 밥 몇 알 뿌리면서 뭐라 그래요. 고식. 이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영혼은 천주교 신자들만의 공유물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죽어서 영원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 여행을 우린 좀 안전한 동아줄을 떠나는 거고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줄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고 떠나는 것뿐이죠. 우리는 좋은 줄을 잡고 있는 거죠. 영원밥 떠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노신사는 이제 밥 먹고 갔어요. 나도 이제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노신 저기 막 그 아주머니가 아까 그 노신사가 밥값을 내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요 밥 먹을 때 반드시 성호를 긋고 먹어야 돼. 그래야지 뭔가 얻어먹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호를 거야지. 내가 지난달에도 우리 생태마을의 부관장 신부들하고 내가 또 신학교 보낸 신부들하고 여행을 같이 갔어. 단풍 여행을 갔어. 단양이라는 곳에 갔는데 전심에 이제 신부들 꽤 많았죠. 능이버섯 찌개를 시켰어요. 우리들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나왔고 야 우리 기도하고 먹자 그랬고 성호를 딱 끊는데 저쪽에서 아저씨 하나가 오더니 황 신부님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 자기 성당 안 다니는데 신부님 강의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밥값은 내가 내겠다. 그래서 이 성호 걷는 게 진짜 중요해. 성호 걷는 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 영혼밥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왜 안 떠나요? 여러분들 영혼밥 떠나요. 우리 식사 후 기도 때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지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은식을 얻게 하소서. 이게 영어 기도문에 없어요. 내가 영어로 식사 전후 기도하거든요. 없어요. 영어. 한국에만 있는 기도문이에요. 영혼들을 위한 기도. 참 좋은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옥 영혼들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천주교 신자들 밥 먹을 땐 쳐다도 안 봐. 근데 누구 밥 먹을 때만 기다려? 한국 천주교 신자들 밥 먹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밥 한번 얻어 먹어보려고.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알아요? 식사 전 기도는 해 그나마. 근데 식사 후 기도하는 신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영혼에서 황당하겠어요. 연옥에서. 여러분들 이제 식사 후 기도하세요. 꼭 하세요. 우리들이 항상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묵주기도 끝에 뭐라 그래요? 예수의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지옥불에 속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아. 여러분들 이게 1917년 파티마 성모님이 루시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타한테 부탁한 거예요. 왜? 연옥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영혼들이 많으니까 너희들 기도해라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이 죽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장례차가 지나가면은요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 불교 신자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고 성호 커요. 성호 굽고 하느님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전 기도해요. 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근데 그 몇 명이냐면 14만 4천 명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그 10, 그것도 2000년 역사상 대한민국의 고 교회 14만 4천 400만 명만 구원하려고 당신 아들 죽였겠어요? 온 인류의 하느님 이렇게 째째하겠어요? 다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만약에 14만 4천 400만 명만 14만 4천 명만 구원하려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 그럴 것 같아. 14만 4천 명 구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랬을 거야. 야 베드로야 네가 죽어라. 그 14만 4천 명. 예수님은요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불교에는요 4대 보살님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있어요.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에요.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저 지옥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자기 성불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보살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니 우리는 지옥에 가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근데 불교는 또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지옥의 마지막 한 명까지 구원하겠다는 게 그 보살님의 마음인 거야. 나는 그 보살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난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생각 들어요. 하느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아요. 적어도 이 시간 강의 듣겠다고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구원 받아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 천당 간다는 확신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죠? 아니 내가 이제 막 죽을 때가 다 됐어. 근데 싹 하느님이 와갖고 한 일주일 전에 귀에다 대고 너 축하해 너 천당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행복할 것 같아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겠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하느님이 하냐면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해요.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나타나갖고 프란치스코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40대 초반에 돌아가시잖아요. 하느님이 와서 너는 연옥의 벌을 면한다. 바로 천국이다. 그랬을 때 프란치스코 성인이 너무 행복하고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는 거야. 너무 행복해서. 아 나도 지금 하느님이 오늘 저녁에 와갖고 창현아 너 천당이야. 너. 아 우리 인사발령 신부들 인사발령 굉장히 기다려지거든요. 뭐 저야 뭐 평창 있으니까 뭐 인사발령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신부들 인사발령 굉장히 기다려져. 그 인사발령 때 가고 싶은데 너 거기야라고 얘기하면 신부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마지막 인사발령 너 천국이야. 마지막 인사발령. 근데 마지막 인사발령이 너 지옥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가슴이 철렁하죠.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 지옥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마태복음에 천국 얘기는 37번 하고 지옥 얘기는 13번밖에 안 해요. 다른 복음에는 아예 지옥이 거의 없어요. 지옥이 거의 없어요. 많이 나와요. 한두 번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진 한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성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눈이 확 뜨일 거야. 끊임없이 하늘나라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기쁜 소식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가 이거 이만큼 하늘나라에 관련된 성서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고 싶은 거는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이렇게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겠어요? 우리한테 천국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코데모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줬다고 그래. 이 내줄 때는 확실히 주는 거예요. 내주시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참 쉽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이렇게 어려워? 믿기만 하는데 그거 그냥 천장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고 앉아 있으니 참.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왜 예수님 우리한테 지옥 얘기를 가끔 하셨을까? 여러분들 자식들 이렇게 교육시킬 때 어떨 때는 좋은 얘기도 해주고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하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혼낼 때도 여러분들 꼭 굳이 애를 그냥 저 우리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 너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 왔는데 진짜 너 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난 원래 내가 고향이 다리 밑이 내 고향인 줄 알았어요.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갖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다리 밑에 날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 지옥 가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지. 근데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믿지를 못해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믿지를 못해. 참 이렇게 의심하는지 몰라. 저는 본당 신부 10년을 하는 동안 총회장님 네 분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네 분의 총회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일을. 그러니까 우리 동창 신부들이 성당에 오면 맨날 총회장이 있는단 말이야. 야, 니네 총회장을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열심히 하냐? 나 별 말 안 했어.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 무슨 말 했는데? 나는 총회장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총회장님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믿는다는데. 그러니까 저는 강의 다닌다고 성당 거의 있었던 적이 없어. 맨날 성당 비우고 돌아다녔는데 두 번 다 성당을 신설 성당이니까 성당을 하나는 신부 전 신부님이 져주신 거 내가 완성을 했고 두 번째 성당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졌거든요. 그래도 저도 성당에 생전 안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성당 너무 잘 져줬어. 근데 누가 다 책임진 거예요? 총회장이 다 책임. 뭐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그 많은 신들 중에 인도에는 신이 3억 명이나 된다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야훼 하느님 당신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하느님은 나한테 책임감 느낄 것 같아 안 느낄 것 같아? 아니 저놈이 날 믿는다는데 저거 하나 천당에 못 데리고 오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은 믿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믿는 것 같고 그럼 하느님 어떠실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어느 날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러네.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리고요 제가 예비자 교리 참 잊지 못하는 예비자가 하나 있었어. 6개월 동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증언했는데 6개월 후에 교리 마지막 끝에 자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딱 손을 들더니 신부님 솔직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뭘 솔직히 얘기하냐니까 진
진짜 예수 믿냐고 솔직히 해달라고. 6개월 지났는데. 자,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신부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라고. 예수님 믿느냐고. 내가 이스라엘 다녀오고 과달루페 가고 파티마 가고 루르드 가고 또 수많은 사제생활 23년 하면서 수많은 신앙 체험하고 나도 신앙 체험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나한테 물으면 내가 얘기할게. 하느님 확실하게 살아계셔. 그런데 문제는 내 영혼의 상태 때문에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냥 계셔. 근데 내 이놈의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느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 안에 신앙이 있다 없다 하는 거지. 하느님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계셔. 내가 깨워서 기도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요,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근데 혼자 그냥 방구석에 갖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은요, 아무리 대답해 주고 싶어도 방구석에서 나와야지.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대답을 듣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얘기가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 등잔에는 기름이 많았고 미련한 처녀 등잔에는 기름이 하나도 없었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냐면 맨날 의심하고 성당도 안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안 도와주고 그냥 이러고 있는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야? 명동에서 피정 있다 그러면 아침부터 와서 앉아있고. 그래서 이 처녀들이요, 이 처녀들이 기름종지에 기름이 많은 처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참된 삶의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 기름 한 방울 모으는 일이에요. 성교회는 어느 누구도 개인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짓지 말. 하다못해 어떤 부인이 남편이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 자살을 했어. 너무 슬퍼. 매일매일 우는 거야. 내가 이건 정말 책에서 내가 읽은 거예요. 요한 마리 비안네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야. 신부님, 천주교에서는 자살하면은 지옥에 간다는데 우리 남편은 그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이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이 내 속을 뻥 뚫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부인한테 걱정하지 마라. 당신 남편 지옥 안 갔다. 무슨 소리냐. 지옥에 간다는데 그 다리 밑에서 강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이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왜 말만 하면 웃어. 실질적으로 그 순간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남편은 그 순간 떨어지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연옥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연옥벌이 끝나면 천국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마리아 요셉만 외워도 연옥에 7년제가 감해진대요. 예수 마리아 요셉, 누구 불쌍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소서. 3종 기도만 해도 10년을 감해진다는 거예요. 3년 기도. 그러니까 식사 후 기도, 예수 마리아 요셉, 3종 기도 얼마나 좋아요. 밥 먹을 때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니 나는 우리 부관장 신부하고 아예 식탁에다 삼종기도 이렇게 써놔요. 예, 그럼 써놔고 부활 삼종기도 또 그때 가면 또 까먹잖아. 부활 삼종기도 그냥 삼종기도 이렇게 해갖고 써놔요. 예, 그래서 영어로도 한번 하고 우리나라 말로도 한번 하고. 아 그래 좋더라고요. 삼종기도 하는 거. 식사 후 기도는 반드시 하고.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우리 이제 식사 후기도 훈련이 안 돼갖고 나 식사 후기도 벌써 일어나서 가는 신자들 태반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 벌써 가. 아니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시고 평화하시고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전능하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991년 팸 레이놀즈라는 이 가수는 미국의 가수인데 작곡가 겸 가수인데 심한 뇌 동맥류가 걸려요. 이 수술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을 수술하면 뇌에 있는 피를 다 빼야 돼. 뇌에 있는 피를 다 빼고 심실정지, 심장을 정지시켜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수술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97년에 수술을 해. 애리조나 대학에서. 이때
지금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연구가 미국이 너무 많이 해요. 100개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이 없지, 미국엔요 그런 책, 뭐 애프터 라이프, 뭐 죽음 이후의 세계, 뭐 너무너무 책이 많아요. 너무너무 뭐 영어로 된 책, 내가 미국에 가서 이 강의 하니까 엄청나게 선물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팸 레이놀즈가 수술할 때는 의사들이 완전히 죽이는 수술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영혼이 빠져나오느냐 그거 참관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뇌에 피를 빼고 심장을 전지시키고 완전 마취라고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취 수술 해봤던 경험 있으세요? 나도 20년 전에 맹장 수술할 때 마취를 했는데 아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딱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 탁탁 치는데 깨어나 보니까 벌써 배를 가르고 맹장을 떼어냈다는 거야. 아니 내 맹장을 떼어냈는데 내가 모르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내 맹장을 떼는데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돼? 답답하더라고요. 떼어냈다는데.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내가 수술할 때 반드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무리 마취를 해도 내가 어떻게 수술하는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이제 거의 한 5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 6시간짜리 마취를 이제 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수술실 들어가면서 내가 속으로 나한테 외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수술실 들어가고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럴 때 딱 씌울 때 정신 똑 그걸 끝이야. 정신 똑 그걸로 끝이야. 아 깨어나 보니까 배를 가르고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다. 이번에도 그냥 당한 거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근데 이 팸 레이놀즈도 수술실에 들어갈 때 뇌에 피를 다 뺐으니 이 사람은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실 정지시키고 그래갖고 딱 수술을 시작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영혼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와갖고 수술실 장면을 지켜봐요. 의사가 간호사한테 지시하는 거, 수술 도구 전해주는 거, 그리고 자기 머리를 자르는 수술 도구를 봐요. 자기 머리 자르는 걸 봐요. 쫙 자르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래갖고 이 팸 레이놀즈는 건물 이제 병원 위로 올라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자기 할머니가 목소리가 특이했대. 하늘나라에서 막 부르더래요. 오라고 오라고. 하늘나라 올라가 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있고 죽은 형제 친척들이 쫙 있더래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을 내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자기 기타를 가르쳐준 외삼촌이 넌 아직 키워야 되는 애도 있으니까 넌 가야 된다고. 난 가기 싫다. 이거 너무 좋다. 가라. 가기 싫다. 그러면서 실갱이를 하는데 삼촌이 확 미는데 수술이 끝난 거예요. 깬 거죠. 살아 돌아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참관한 의사들한테 의사들 배치를 다 얘기를 해줘요. 어떤 의사가 어느 자리에 있었고 수술 도구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수술하러 들어갈 때요 절대 수술 도구를 개봉을 안 해요. 오염될까 봐, 감염될까 봐. 그래갖고 의사들이 완전하게 다 방지를 하고 이 사람 마취 끝나고 난 다음에 수술 도구를 다 꺼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수술 도구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수술실에 들어간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자기 머리 자른 거, 전동기, 칫솔같이 생긴 것까지 다 설명을 하는 거야. 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연구를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뭐 사우스 햄프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뭐 무당하고 만나갖고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짜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논문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쁘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 내가 대신 읽어갖고 다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미키라는 미키라는 시각 장애자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이 미키는 18살, 우리나라는 20살인데 교통사고로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얀색이 뭔지 까만색이 뭔지 빨간색이 뭔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르죠. 태어나서부터 앞이 안 보이니까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설명을 해줘도 상상을 하지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죽어서 딱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자기 몸을 처음으로 봐요. 처음 아 반지를 보고 자기인 걸 알아요. 아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머리 모양을 보고 아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빨주, 노초, 파남보를 다 보는 것. 너무 아름다운 빨주, 노초, 온갖 아름다운 꽃, 새,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수술해서 살려낸 거야. 육신을 살려내면 돌아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돌아왔는데도 이 사람은 어떤 거야? 역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역시 앞이 안 보이는. 근데 역시 앞이 안 보이는데도 이 사람은 모든 색깔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색깔.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꽃은 어떻게 생겼고. 이 미키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자가 돼요. 연구 대상. 왜냐하면 아예 시각장애자인데 모든 색깔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하는 거야. 한 번도 색깔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좋아해야 돼. 아니 죽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 죽는 게 싫으면은 천주교 신자가 죽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는 거 좋죠?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하면서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거쳐야 돼.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할게요. 나는 사실 어려운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요거는 방송 보면서 적어갖고 한번 묵상해보세요. 데이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신부님이 있어요. 이분은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이분도 너무 유명한데 여러분들이 바빠갖고 이분 책을 읽을 시간이 없죠. 이분은 신학자면서 지질학자예요. 지질학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이 육신은 영혼이 이 육신을 잠시 경험하고 가는 거라고 그래요. 영혼이 이 육신을 경험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영혼이 중요한 거야. 영혼이 중요한데 우린 영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육신에 매달리는 거, 육신의 관계에 매달릴 때 영혼의 그 영적인 세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자주 가지시고 이런 피정 시간 자주 가지시고 그럴 때 영혼의 눈이 뜨일 때 내가 쓰고 있는 육신이 언젠가 떠나야 되는 육신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삶의 지혜는요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날 밤 한 할머니가 아들에게 적은 편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에 모시고 싶었던 아들과 반대하는 며느리, 부부의 다툼 끝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한 할머니가 아들에게 적어둔 편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들으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편지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 택하지 말아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아라. 너의 효도는 너가 잘 사는 걸로 족하거늘. 내 아내가 엄마 흉을 보거든 내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선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없겠거늘.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거라. 너도 내 장모를 위해서 내 엄마만큼 해주진 않잖니. 아들아,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은 들지 않겠니? 아들아, 내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명절이나 애미 애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 나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엔들 잊은 적 없는데 내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내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 아릿한 아들아.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내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내가 고른 아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내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 흔들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내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 가겠지. 그러면 내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항상 내 아내를 내 여동생과 비교해 보거라. 내 여동생이 힘들면 내 아내도 힘든 거란다.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희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건 어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으리. 물론 나도 사람인지라 힘들겠지. 그리고 서운하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냐? 그러나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 이 애미 애비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너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부모다. 이제는 애미 애비도 좀 편안히 살고 싶구나. 너희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어미 아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다오. 너의 애미 애비도 부족하고 힘들게 산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 힘든 것들은 너희들이 헤쳐가다오. 다소 늙은 애미 애비가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미쳐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란 걸 너희도 조금 이해해 주려무나. 우리도 여태 너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니? 너희도 우리를 조금은 조금만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다오. 우리가 하는 쓸데없는 잔소리, 너희에겐 들리지도 않는 가치관,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도 안단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다오. 우린 그런 거 잘 모른단다. 아니, 모르는 게 약이란다.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의 행복이란다. 그러나 너희도 늙은 어미 아비의 행복을 침해하진 말아다오. 손자 길러달라는 말 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귀하고 이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더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말아라. 날 나쁜 시애미로 몰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한번 느껴보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어찌 노모가 제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설령 여인들은 있는다 해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건강히 잘 지내거라. 멀리서도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 아들아. 지금까지가 편지 내용입니다. 요양원 이야기 전에만 해도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편하게 산다는 얘기를 남편하고도 자주 하고 아주 편하게 둘이서 자식하고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지내게 되신 겁니다. 그때부터 뭐 별 문제가 없던 이 부부가 싸움이 조금씩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며느리가 어머니를 평소보다 더 자주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며느리는 자기 하는 일도 있고 또 애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투긴 했지만 며느리가 좀 양보를 해서 자주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럭저럭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몇 달 전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자마자 시어머니의 병환이 심해지면서 남편과 며느리의 갈등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생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슨 소리냐, 집에서 모시자고 말하는 겁니다. 이젠 일도 안 하는데 당연히 집에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며느리는 또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며느리가 이성의 끈을 붙잡고 마음을 추스르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못하겠더랍니다. 아기들도 아직 어리고 일은 그만뒀지만 신경 쓸 것도 많고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막무가내로 그냥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일도 안 하고 이제 쉬는데 당연히 집에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또 며느리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대판 싸우고 냉전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봤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고령화 시대라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위에서 너무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고민입니다. 60세, 65세가 지나면서 아픈 노인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게다가 자녀들도 뭐 예전처럼 대여섯 명이 되어서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모신다던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대부분 외동딸 외동아들 많아봤자 딸하나 아들하나 이런 집들이 많다 보니 자식들이 부모님을 책임지고 케어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사고방식은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남아서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잠시라 할지라도 어머니를 집에 모셔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셔서 돌아가시면 죽을 때까지 평생 남편의 원망을 듣지 않겠습니까? 너가 어머니 안 모셔서 우리 엄마가 죽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원망을 평생 듣고 살 자신이 있다면 그냥 안 모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망을 조금 덜 듣고 싶으면 일단은 잠깐이라 할지라도 잠깐 모셔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기도 있고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하니까 본인이 다 모시지 말고 요양원 보내려고 생각하면 돈 좀 쓸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돈에서 조금 빼서 집으로 와서 도와주는 요양보호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 이렇게 고용을 하는 겁니다. 치매 환자나 중병 환자랑 24시간 같이 있는 건 나도 힘들고 그 시어머니도 힘듭니다.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뭐 며느리 눈칫밥 먹으면서 집에 들어오고 싶었겠습니까? 혼자 노인대학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고 사는 게 낫지. 근데 몸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 턱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모시되 요양보호사분들 오시는 날, 오시는 시간에는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내 할 것도 하고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시간을 갖지 않고 하루 종일 환자를 보고 있으면 침대에 들어앉아 있는 이 시어머니가 점점 미워집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 어머니 내가 모실게. 그런데 내가 하루 종일 어머니랑 붙어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겠다. 간병인이 오는 시간에는 나도 내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는 대화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대화를 해서 풀어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 없이 남편이랑 며느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엄마가 눈치가 없겠습니까? 둘이 자기 때문에 싸운다는 걸 당연히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적어두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신 겁니다.